아무튼 김호중님이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조금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줘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구설수나 조금 사건 사고에 휘말릴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우자를 찾으셔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결혼을 늦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신점 말고 아무래도 우리 안녕하세요. 한해TV의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미스터트롯 5인방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까 결혼.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 미스터트롯? 불러드릴게요. 임영웅님, 임영웅. 영탁님, 영탁님, 그리고 이찬원님, 이찬원님, 김호중님, 김호중님, 장민호님. 장민호님. 자, 요거는 일단은 우리 신점으로 우리 동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을 하실 분은요. 김호중님이라고 저희 동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사주 자체에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다들 좋아요. 근데 우리 김호중님은 조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극단적이에요. 잘될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안될 때는 조금 안 되고. 이게 극단적이다 보니까, 배우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서로서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호중님이 아마 배우자에 대한 필요성도 가장 크고 결혼의 운때도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호중님이 이제 가정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더 이렇게 본인이 이제 뭔가 하이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와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김호중님이 조금 그래요.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만큼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김호중님이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조금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줘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따라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설수나 조금 사건 사고에 휘말릴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우자를 찾으셔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늦게 하면 좋을 사람. 늦게 할것 같은 사람. 자, 일단 그것도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재밌는 거를 이제 지금 들었는데, 우리 일단은 영탁님이 가장 결혼을 늦게 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동자님들 하시는 말로는 우리 영탁님이 이성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제가 영탁님 사주를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어떠한 이제 분야에 빠지게 되면은 진짜 깊이 몰두하고 외골수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 있죠. 거의 이제 광적으로. 진짜 이 영탁님 사주는 음악에 미친 사람이라고 제가 자주 와우.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성이나 재물이나 뭐 그런 거 명예 이런 거에 관심이 No.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장 늦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 동자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결혼을 늦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신점 말고 아무래도 우리 그 이찬원님이 조금 늦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오래 이렇게 조금 활동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찬원님이 조금 늦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령님, 네. 배우자 보기 네. 진짜 좋은 한 사람을 딱 고르자면. 아, 이 다섯 명 네. 중에 배우자 보기 임영웅님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임영웅님이 타주에 보면 이 여자가 큰 재물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여자분 집안이 굉장히 재력가의 집안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